내일장 시초가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대표께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THN인데요. 이 회사는 현대의 수소차인 넥소 부품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여러분 지켜봐야 될 게 금년에 코스피의 매출 증가의 유리 기업입니다. 현대 수소차죠. 넥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종목은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동사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수소전기차인 전지향 부품 공급업체인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그런 기업이죠. 특히나 국내에서 와이어 하네스 업체 중에서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기술력이 있냐면 현대차에 들어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분야에서 연구소에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이 와이어 하네스 설계를 참여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독보적인 주의를 점하고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가장, 이 종목은 여러분 잘 듣지 못하셨겠지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매출이 금년에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1위 기업이고요. 수소 전기차의 시장 확대로 인해서 증가는 더, 매출 증가는 더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넥스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어 하네스를 납품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와이어 하네스는 고전화 부품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보통 이제 메인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엔진 캐비넷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친환경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질 정도로 시장 규모가 수소차가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와이어 하네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HIS 마켓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특히 수소 부분이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한 625만 대, 그리고 2025년도에는 2340만 대, 2030년에는 3890만 대 등 보통 한 1년에 한 1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 금년에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차트에는 주봉상을 보고 있는데요. 주봉상 4,300원 정도는 터치를 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300원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지난 그 10월 달이죠. 예, 났던 5,5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THN에 대해서 수소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가 실적 기대감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박정식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 사가면 좋을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전력기기 업체들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지 못한 일진전기를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일진전기, 일진그룹 계열의 종합중전기 제조업체죠. 각종 정선, 초고압전선, 중고압전선, 그리고 전력기기, 개폐기, 변압기 이런 것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지능형 원격검침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일정 부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적인 이슈에 충분히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년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본연의 자산가치만큼 한 번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산가치 3,216억, 그리고 시가총액 한 2,0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주가 대비 한 50% 정도는 더 올라가줘야 본연의 자산가치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일단은 원래는 이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5,300원 정도 대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장중에 제가 제시한 이제 목표가 5,800원까지 다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5,4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5,270원 정도로 잡고 그리고 이 상태로 한번 다시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 5,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세가 5,800원 이상 강력하게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일진전기 지금 장중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앞서 우리 또 THN까지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